안녕하세요. 겜투TV의 슬루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쌓아 올렸던 네임밸류와 달리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여러모로 부침이 많은 테라인데요. 이번 테라는 무려 시뮬레이션 SLG 장르입니다. 정확하게는 SLG와 MMORPG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이시티가 글로벌 출시한 테라 엔드리스 워입니다. 우선 시각적인 활용과 테라 IP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휴먼, 캐스타닉, 엘린 등 테라 7개의 종족과 8개의 클래스를 영웅 유닛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몇 번의 익숙한 전투씬이 지나고 나면 여타 SLG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영지에 각종 재반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원을 얻거나 연구를 하고 병력을 생산합니다. 핵심이 되는 병종은 방패병과 돌격병, 마궁병, 궁병 4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성이 존재해 적의 진영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솔하는 영웅이 존재하는데요. 이 포지션을 기존의 테라 캐릭터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테라 시리즈의 영원한 영웅 엘리온 쿠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작 세간의 인물들을 일부 차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영웅은 시공의 균열이라는 던전 콘텐츠에서도 활용하게 됩니다. 영웅을 파견해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콘텐츠로 전투 장면이나 아이콘을 터치해 스킬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일반 RPG의 전투 장면과 흡사합니다. 다만 게임을 하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게임의 전체적인 UI가 너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아무리 판타지 배경 시뮬레이션이라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이며 건물인지 감이 안 옵니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총천연색 색감으로 도배해놓은 것도 눈이 아플 정도였고요. 보통의 게임에 녹색, 주황색, 하늘색이 한 화면에 온갖 채도로 나뉘어 섞여 있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RPG 부분의 드린 공에 비해 SRG 부분의 편의성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가장 오랜 시간을 보게 될 영지 내정 장면은 중후함은 느끼기 어려운 그냥 단면도 느낌이었고 광활함을 느껴야 할 월드맵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단편적이었습니다. 헥사 타일을 사용한 독특함이 눈에 띄지만 이 타일 구분도 지금의 벌집 마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PC 웹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초창기 SLG의 모습이나 기능 구현 정도였습니다. 또한 테라 IP만의 장점을 영웅과 몬스터 외에 어떤 부분에서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색다른 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겜투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